엄마 리비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난 후 피곤한지 바위 위에 누워서 졸고 있습니다. 리비가 낳은 아기 원숭이는 누구일까요? 귀엽게 생긴 아기 원숭이입니다. 엄마 리비는 두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레오라고 합니다. 아기라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밝고 깨끗합니다. 엄마 리비는 레오에게 앉아서 우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리비는 자신의 털 속에 혹시 벼룩이나 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네 후배인 루나가 리비 주변에 슬그머니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루나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루나의 딸인 루시가 냉큼 엄마인 루나에게 달려와 루나 품에 앉아 말합니다. 엄마, 리비 아줌마 말이야. 아기 낳았지? 나 보러 가도 돼. 루나는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리비 아줌마 컨디션이 좋으면 보러 가도 되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자. 루나는 한번 리비의 눈치를 살피고 난 후 리비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말합니다. 얘네들이 나만 쏙 빼놓고 어디를 갔지? 무지개는 어디를 간 거지? 루나는 리비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레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누구야? 안녕, 레오. 나는 루나란다. 루시의 엄마이자 너의 누나인 무지개와 친한 누나란다. 만나서 반갑다. 루시도 엄마 루나 옆으로 와서 레오에게 인사를 합니다. 레오, 나는 루시야. 만나서 반가워. 레오야, 너 너무 귀엽다. 언능 자라서 나랑 놀자. 루나는 리비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애 낳는데 힘드셨겠어요. 에구, 배 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그루밍 좀 해드릴게요. 리비는 루나에게 말합니다. 루나야, 그래도 네가 제일 낫구나. 고맙다. 무지개는 대체 힘들고 피곤한 엄마를 놔두고 어딜 간 거니? 루나가 리비에게 그루밍을 하고 있는 중에 무지개가 기분 좋아서 옵니다. 무지개는 루나에게 말합니다. 언니, 지금 엄마에게 그루밍을 해드리네. 언니가 나보다 나아. 고마워라고 하면서 리비와 루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야, 무슨 털을 뽑은 거니? 왜 이렇게 아파? 루나 언니, 나에게 줘봐. 어떻게 생긴 털이길래 엄마가 아파하셔? 아야, 이번에도 무슨 털을 그렇게 뽑니? 아프다. 루나야, 살살 좀 해. 무지개야, 넌 왜 거기 있어? 네 동생이 답답해 하겠어. 저리 좀 가라. 무지개는 엄마 리비에게 꾸중을 듣고 난 후 루나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언니, 언니가 그루밍을 그렇게 하니까 나까지 혼났잖아. 그리고 왜 또 중간에 그만둔 거야? 왜? 루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무지개는 루나에게 계속 말합니다. 언니, 언니가 엄마에게 그루밍을 해드릴 때 엄마 눈치 살살 봐가면서 천천히 좀 털을 뽑지.
왜 그렇게 힘을 다 쏠려서 세게 잡아당겨? 루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마음이 슬픕니다. 루나는 리비를 도와주려다 아프게 털을 뽑는 바람에 꾸중을 듣고 친한 친구인 무지개에게 핀잔까지 듣다 보니 힘이 빠진 모양입니다. 루나의 심정은 울고 싶지만 주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리비는 루나가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자 루나를 툭 치면서 말합니다. 루나야, 아까처럼 그렇게 털을 세게 뽑지 마라. 아줌마가 많이 아팠단다. 그리고 레오까지 나와서 피곤한 날인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아줌마는 너의 맘을 잘 알아. 애썼다. 고맙구나. 무지개는 루나에게 말하면서 루나 다리 위에 눕니다. 언니, 엄마가 괜찮대. 기분 풀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루나는 리비의 말 한마디와 무지개의 사과로 인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루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